안녕하세요.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입니다.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오늘의 강의 주제는 수즈키 2권 22페이지 민용가부트 파트 2입니다.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35마디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솔파 하면서 우리 파 제자리표로 가는데요.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 플랫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손가락이랑 음정 잘 보시고 따라와 주세요. 자, 레솔파하고 파 제자리표 어디죠? 파샵에서 내려가는 게파 제자리표예요. 파 제자리표. 그 다음, 도레미파인데 여기는 슬러하고 미플랫 딱 붙이는 거, 3, 4번. 파하고, 그리고 1번 손가락 떼지 마세요. 이제 떼도 돼요. 그 다음에 파시, 요렇게 갈 건데, 슬러. 하고 3, 4번 같이 가야 돼요. 하고 옆에 줄파 제자리표 슬러 하나 솔도 파레 하고 C플랫 내려서 도 바로 옆이 솔이에요. 파 내리고 도 제자리표 4번 딱 붙여서 3, 4번 같이. 자, 요게 도레미파 미레도레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, 요거 연습할 때 시도레미파 미레도 요거 왔다 갔다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. 시도레미플랫 파 가는 거 하고 미플랫 다시 돌아올 때 3, 4번 같이. 요거 5번 반복. 시도레미파 미레도 시 5번 하시면은 좀 쉬워져요. 그러면은 우리 40마디부터 해볼게요. 파 같이 오는 거였죠? 시 라도 하고 이제 가볼게요. 시 올리말 시 라도 그다음 시도 라도 시 플랫 계속 하셔야 돼요. 할때 주의하실 점 음정 계속 바뀌지 않게 시도 라도 뭐 이렇게 안 되게 그다음에 이제 개수 세서 시도 그다음 앞에랑 똑같아요. 짠 돌아서 그다음 레. 그래, 솔샷. 둘. 하고 두 박자. 하나, 둘 쉬셔야 돼요. 그 다음. 바꾸고 하고 도할때 팔꿈치 어떻게 같이 가요? 레 4번 둘 하면서 라 줄로 우리 업업 하는 거 아시죠?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요. 업업 하면서 밑에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. 네 하고 어떻게? 엄지 최대한 구부리고 두 번째 손가락 펴서 활대를 안쪽으로 밀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지판 쪽 검정 부분 튀길게요. 그 다음 레, 시, 레, 미 하고 우리 화음 피치카토는 처음 나오는데 튕길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보면은 일자로 요렇게 튀기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요렇게나 요렇게 튀기는 건데 저희는 안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튀겨볼게요. 그래서 파 1번만 잡고 레라 파죠. 솔부터 하시면 안 돼요. 한 다음에 시솔 손에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사선으로 튀기는 거.
이렇게 사선으로 튀기는 거 잊지 마시고 레, 미 하고 나서 밑으로 가져오는 거 그리고 피치카토 튀기고 할 때 여기 검정 지판 부분에서 튀기는 거 여기 가까이서 튀기면 어떻다 그랬죠? 송진이 묻어서 안 좋다 그랬어요. 그래서 여기서 튀겨주시고 그리고 사선으로 화음 튀겨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오늘 미니온 갑옷을 끝까지 맞춰보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. 그래서 반복 또 반복을 하셔가지고 안 되면 또 슬러 부분이 안 되면 또 뭐 하면 되죠? 각할 연습하면 돼요. 그래서 각할 연습과 그리고 부분 연습, 음정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2번, 3번 같이 반음일 땐 같이 잡는 거 3번, 3번 반음일 땐 같이 잡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해서 좋은 곡 연주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올린 스쿨의 아만다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